자동차 부품주 이제 지켜보고 계신데요. 또 관련 종목까지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하반기의 탑픽 섹터는 우리가 현대차 부품주, 또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데 반도체 대란의 직격탄을 맞아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족, 또 하반기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이란 전반적인 기대감이 있고 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맞아요. 있고 동남아에서는 지금 도요타를 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판매가 호조를 띠고 있어서 네. 170% 증가가 된 상황이고 글로벌에서도 우리가 보복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차 출고에 대한 부분 늦어졌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급등하는 기이 현상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 자동차주, 현대차 부품주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혹시 어떤 종목을 더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전체적으로 현대차 부품주 중에 우리가 네. 봐야 될 종목이 현대차 기아가 현재 약간 쉬고 있어요. 네. 하지만 화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급등이 들어갔고 맞아요. 분명히 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오늘은 한국 프렌즈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자, 여기는 또 실적이 너무나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들어가고 있고 너무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동차 구동장치 관 이음새 제조기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 납품하면서 거의 독점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는 상황이고 프렌즈의 경우 발전소 플랜트 선박 구조물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면서 뭐 주가 수익률로 따진다면 2~3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네. 국제유가 상승한다면 조선 플랜트 부분 납품으로 하고 있는 하반기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네. 있어서 또 현지 법인을 통해서 수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회복이 강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 프렌즈의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 차트를 보시면은 강한 신고가를 작년에 기록하고 1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거래량 주목할 수가 있겠고 이번 달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봉 5주선에서 치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4,3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는데 한 5,000원 선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3,800원부터 3,900원 사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3,600원 정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3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사조님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이 쉬고 있어요. 네. 자, 걱정이 됩니다. 오늘 테마니 슈어 코스 파트너스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